전체 실무에서 한 12문제에서 한 2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꼼꼼하게 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중복되어서 하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 좀 쉬운 파트가 바로 이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 관리편 첫 번째 보시면 관리의 총칙이 나옵니다. 총칙 보시면은요 1번 사항들은 다 아시겠죠. 2번에서의 공동체는 다음에 각목의 주택을 실말한다 해가지고요. 근데 우리 관리편에 포함되는 공동체 범위에 보시면요 분양이 되어진 상가 즉 복리는 제외한다. 이거 제가 지금 분양 처리되어진 상가 분양은 또 제외합니다. 상가는 빼고 기타 수입주자 공유인 복리까지만 포함되지 분양 처리되어진 상가 분양은 되어진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에서 제외한다. 이것도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하죠. 세 번째 상 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업무 관리 대상이죠.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업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있다. 이건 다 여러분들 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300세대 이상 되는 단지 일대 업무적 관리가 필요하다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150세대 이상 되는 단지로서 이 단지에 승강기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요 중앙 또는요 어떤 지역 난방 방식의 어떤 단지들 다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지고 건축에 허가 받아서 건설되어지는 복합주택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말이에요. 이것은 얘기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상업 지역이라든지 또는요 뭐 준 주거 지역에서 복합 주택을 딱 쥐 때 요 주택이 이제 300세대 미만이 되면서 요 주택만 어떤 합한 이 면적하고 상가 포함한 전체 건물의 연면적을 비교했을 때 90% 되지 않는 이 경우에 해당될 때도 이것이 150 이상이면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사업계 승인 받지 않는 예외에 나오는 바로 요것을 말합니다. 배웠어 지금이? 사학생님 단지가 나오는데도 이러한 경우나 또 두 번째 농촌 마을의 생활 환경 정비사 할 때 나왔던 그 1번 상 요 주택을 말합니다. 이걸 때 복합 될 때 이것도 150 이상이면 관리는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되어지면 업무적 관리가 필요해서요 이런 단지가 딱 탄생이 되어지면 관리 주체가 나와서 관리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2번 상이 딱 나왔죠. 이럴 때 요 단지가 딱 나올 때 첫 번째 보시 면 이것이 자치 관리를 결정한 단지일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처다가 아니죠.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위탁 관리를 결정한 단지일 때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처다 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런 정도 규모의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위탁 말고 자체 관리할 때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 번째 보니까요 이러한 단지일 때 아직 그 관리가 결정되기 전까지 이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를 하면서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는 사업자가 이제 관리를 한다. 이 의미가 여기 화면에 딱 뜨고요. 위탁 등 할 때도 보시면 소장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상이 위에 있는 2번에 있는 상이 되겠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 딱 돼가지고요. 이러한 규모의 주택임대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한다 하면 주택임대관리업자 관리업자도 소장을 배치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주체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5개 상이 걸쳐다 해서 주택임대관리하는 그 단지 규모가 이 정도이면 역시 걸쳐가 된다라는 의미가 추가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개 상이 있겠죠. 그래서 다 보십시오. 해서 보시고 또 기타 용어 중에 딱 보십니다. 뭐 다시 좀 혼합단지, 혼합주택단지, 혼합주택단지 하면은 단지 속에 분양주택과 임대가 섞여 있는 이런 식의 단지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 입주 자랑 것은요 소유자와 그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소까지 말하죠. 보시고 또 사용자는 임차인 말하죠. 임차인인데 임대주택단지에서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이것도 체크를 꼭 해두세요. 해서 그 제외하고 기타 입주자 등 하면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해서 요 용어 등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관로 5번 가보시면 공동체 관리에 대해서는요. 먼저 관리법을 먼저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관리법 적용하고 나서 그 위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주택법을 적용한다. 해서 요 순서를 딱 보시고요. 그런데 임대주택 주택단지에서의 관리는요 민간임대법을 적용합니다. 그 외의 상들은요 이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딱 체크를 해 놓으실 일반적인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들이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체크만 하시고 시험에 나올 사항은 아닙니다.
자, 이제 한 단을 딱 넘어가시면 이제 관리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대상 단지가 나올 때 관리 방법 결정부터가 이제부터 조금 본론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 좀 하고 나서 이제 해당 책을 보면서 또 짚어보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관리 방법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죠. 해서 딱 보시면 첫 번째, 업무 관리 대상, 업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탄생이 딱 되어집니다. 되어지면, 이러한 어떤 주택이 딱 탄생이 딱 되었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주택일 때 먼저 사업주체입니다. 사업주체가 먼저 직접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들이 이제 관리해주는데, 실제 요 단지에 입주 예정자분들, 입주 예정자분들의 과반수입니다.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를 해준다고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즘까지 관리해주는데, 요 관리를 하고자 할 때도요, 입주 예정자들과 관리 계획이죠. 관리 계약, 요것을 먼저 체결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요 계약에 근거해서, 일단은요, 관리가 딱 시작되어지면, 입주를 안 해도 공용분의 관리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용분에 대해서 관리비 예치금을 이것을 징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 근거에서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요, 저기 나오죠. 우리 관리비 예치금 두 번 나옵니다. 관리비 예치금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보시면요,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할 때 입주 예치한테 받는 바로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이건 공용분에 이미 발생하고 있으니까 입주 안 해도 일단 관리비를 일단 납부를 하게 되어져 있다 해서 요 비용의 예치금을 받습니다. 받고요. 요 나중에 입주한테 다 이것을 인계를 해주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거 말고 두 번째 보시면 다시 우리 관리 주체에서 보시면 소유자한테 관리비 예치금을 또 징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요, 관리비의 보증금 형태로서 징수를 합니다. 한 것인데, 요건 소유자분들이 소유권을 상실했다, 집을 팔았다, 그죠? 소유권을 상실하고 딴 데 이사 갈 때, 그때 정산을 한 다음에 반환해 준다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나온 것은요, 이미 관리가 이루어지니까 공용분에 대해서 입주 안 해도 관리비를 낼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이걸 징수합니다. 하고 실제 입주자분들이 과반수 입주합니다. 입주하면 입주가 딱 이루어지면 이제 입주하신 분들한테 당신들이 결정하세요. 관리 방법의 결정을 요구를 딱 합니다. 이 요구하면 3개월 안에 입주자들은 이제 먼저 첫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를 먼저 구성을 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관리 방법 요것도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이때 결정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요. 전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해서 제안을 한 사안이 있거나 또는요, 이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치안을 한 사안을 가지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식으로 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딱 되어집니다. 되어지고요. 이때 결정될 수 있는 방법은요, 자치 관리 아니면 위탁 관리 둘 중에 하나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되겠어요? 근데 요 결정을 보시면 3개월 되어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든지 또 자치를 결정을 딱 했는데 최초 요구한 날부터 6개월 되어도 자치기구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 두 경우는 사업자가 손을 띕니다. 손을 떼가지고 임시로 관리업자한테 선정을 해서 업무를 인계시키고 임시 관리를 하게 한다 이렇게 따라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탁을 결정할 때에 보시면 이 입주자 대표회의 내부에서 업자를 선정합니다. 선정할 때 경쟁 입찰 방식의 전자 입찰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이때 보시면 그런데 이 입대 내부에서 선정하는데 입대 그 이후에 요 종전 업자와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입니다. 이때는요, 규약서 등한 그 절차에서 사전에 의견 청취를 해본 결과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 의사가 없다라고 할 때 한해서 그것을 입대 내부에서 구성원들 3분의 2의 찬성 등에서 재개를 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가 있다라고 할 때는 다시 경쟁 입찰로 가야 돼요. 그때 종전업자가 참가를 할 수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때 과반수 이상이 종전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을 하자라고 그렇게 동의를 딱 하면 유전업자 참가를 제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요.
다음에 구속이 딱 되어지면 결정되어지면 이때부터 30일 안에 요 사실에 대해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자한테 통지를 해준다 합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관리 업무를 인계를 하게 되어질 거고요. 시군구는 그러면 이제 하자 보수 보증금의 예치 명의를 입대 명의로 변경해주고 장기 수승계획 뭡니까 하자 보수 저기 장기 수승계획 장기 수선 계획 이것을 권리청한테 인계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흘러갑니다. 일단 이까지 보고 나서 이제 책을 통해서 확대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관리원 결정이죠. 입주자 등은 업무 대상 단지일 때 자치하거나 위탁을 결정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결정 방법은 입주자 대표의 어결로서 제안을 하거나 또는요 입주자 등의 10분의 1상의 제안을 해가지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다. 이렇게 결정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로 2번 보시면 업무 대상 단지에서의 건설한 사업 주체는 사업체는요 입주 인자들이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직접 관리를 하게 돼 있다. 당시 또 거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 관리를 위해서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과반수가 입주를 딱 하면 관리 방법 결정할 것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어져 있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3번 보시면 이 요구를 받으면 입주자 등은 3개월 안에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할 것이고 관리 방법을 결정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이어서 또 등등한 듯 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4번 보시면 대표회 회장은 관리 방법 결정을 하거나 결정이 딱 되어지면 이 사실을 사업자한테 통지하고 30일 안에 신고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결정 통지가 아예 없거나 또는요. 자치를 결정했는데 6개월 되어도 기후 구속을 못하고 있을 때에는 보시면 사업 주체는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업무를 인계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고요. 다음에 6번 임대사업자일 때입니다. 이것이 임대사업자일 때는요 위와 같은 절차에 대해서 통지를 일단 한다. 이번처럼요 통지를 하는데 요가라 통지를 딱 할 것인데 이때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외자에게 여러분 6번 사항을 일단 잠시 통과하세요. 통과하시고 임대법 할 때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6번 사항을 통과하십니다. 통과를 다 해놓으시고요. 오른편 갑니다. 오른편에 관로 3번 자치관리죠. 자치관리는 이제 이렇게 하죠. 최초 요구하면 자치한다고 결정했지만 6개월 안에 기구 구성한다 해서 이때 입대 구성원들의 과반수의 단순 통해서 소장을 선임할 것이고 각종 어떤 기구를 구성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소장 선임할 때 보시면 입주자 대표의 내부에서 과반수가 찬성했을 때 선임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4번 상을 금방 설명했고 그 다음에 5번 상이죠. 자치의 5번 상이 잠시 잘 뜨죠. 자치일 때는 소장 등을 해임했을 때는요 30일 안에 또 선임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위탁할 때는요 배치 소장 15일 안에 재배치한다. 위탁은 15일 자치는 30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대 구성원들이 자치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또 당연히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요. 또 4번 보시면 위탁관리입니다. 위탁관리를 결정이 되어지면 대표회는 전자입찰 방식으로서 업자 선정을 하게 되어져 있다. 라고 합니다. 선정한다. 입찰. 이것도 살짝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계약기한 끝난 업자를 수익으로 재계약 체결하고자 할 때에 보니까 이때 사전에 의견 청취한 결과 10분의 1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대표의 내부 구성원 3분의 1에서 재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번 보시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가 서면 동의로서 종전업자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면 종전업자 참가를 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다. 라는 것도 이제 이어서 그걸 3번이 있습니다. 업자 선정할 때는요 장기 수선 계획에 조정 주기를 고려하게 되어 있다. 이것도 체크를 살짝 같이 해 놓으시고요. 관리 업무의 이관 보시면 업자 선정은 이렇게 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한 달 안에 업무를 인계한다 되고요. 그 다음에 자치기구를 구성한다. 이것도 통지받으면 역시 한 달 내에 업무 인계한다. 또 결정 안에서 업자 선정할 때에도 이때도 한 달 안에 항상 업자가 선정되어 통지받거나 또 결정 안에서 사업자가 선정을 한다 할지라도 각기 1개월 안에 관련으로 인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관이 되어진다. 이것도 딱 보시고요. 또 다음 장을 딱 넘어가시면
새로운 주체는요, 기존 관리 종료일까지 기구를 구성한다가 원칙인데, 요 3번상에도 신설되었죠. 기존 관리처는 해당 관리 종료일까지 관리 인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항에서 인계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기존 관리 종료일부터 1개월까지 더 연장해서 인계를 하게 되고 이 기간 동안에 이는 이제 기존 관리처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기존 업무 인계를 못해가지고 한 달까지 더 일을 해줄 때는 종전 주체한테 대한 인건비도 해당 단지에서 지급해야 된다라는 말도 3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4번 보시면 관리 업무를 인계할 때는 입대 회장과 한 명 이상의 감사가 참관을 하는 거기가 하에서 인수 인계시에 설명을 하더라. 그래서 4번도 같이 체크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민간 건설 임대를 양도하거나 공공건설을 분양 전환할 때에 보시면 임대 사업자가 해당 단지 관리처한테 업무를 인계하게 되어 있다 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관리 업무의 초기에 발생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 업무의 결정과 이관이라는 요 부분에 대한 컨트롤을 한번 잡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가시면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나오죠. 단지 할 때 보시면 원래 단지별 단다가 원칙인데 인근에 있는 몇 개의 단지를 묶어서 공동관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규모 큰 어떤 단지일 때는 보시면 규모 큰 어떤 단지일 때는 이걸 좀 쪼개어서 구분관리도 할 수가 있다 합니다. 요 두 결정 전부 다 입주자 대표에서 결정을 할 것이다 합니다. 할 때 보시면 공동관리할 때는요 단지별로 입주자 과반수다 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구분할 때는 구분되는 그 단위별로 입주자 대표의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동할 때 조건이 있죠. 두 개 합쳤을 때 이것이 1500세대 미만이 되게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보시면 업무 대상 단지 큰 규모 단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보시면 300세대 미만 되는 규모 작은 단지 요 한 개를 합쳤을 때는요 초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구분할 때 보시면 구분된 단위가 각기 500세대 이상 되는 단위로 구분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틀리다고 가야 됩니다. 해석 과정을 또 보시면 자 1번 입주자 대표에는 인접 단지인데 임대 주택을 포함해 가지고 공동 관리할 수가 있다 하고요. 500 이상으로 나누어서 구분 관리할 수 있다. 1번 질문 보시고요. 2번 보시면 입주자 대표가 공동 관리할 때는 단지별로 또 요 구분할 때는 단위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는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 단지는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대표의 서면 동의지 임차인의 동의 아니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대표의 서면 동의지 임차인 동의는 필요가 없다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3번에 또 공동을 할 때는요 합쳤을 때 1500세대 이하가 될 것이다. 이것이 원칙인데 업무 대상 단지와 300만 두 개를 합쳤을 때는 1500을 초과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고요. 또 합칠 때 보시면 단지 사이에 일반 도로 20m 등의 단지 구분시설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것도 2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또 4번에 공동관리나 구분관리 결정을 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직원한테 통보만 하면 된다. 이렇게 또 되어져 있습니다. 해서 이것도 체크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 기구를 구성할 때, 오른편에 있는 요 박스에 있는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고 있다. 이거는 뭐, 우리 복귀는 나오지 않는 사항입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뭐, 어딥니까? 우리 자치 등 할 때는 소장 뿐 아니고 각기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인력에서 저 장비에서 이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비고편 보시면 소장님하고 기타 기술 인력관 또 기술 인력관 상관에 겸직을 할 수 없다 해서 소장 전기사 등 겸직을 못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러면 아시고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또 3번 보시면 공동관리 구분관리하면 공동관리 구분되는 그 단위별로 각기 기구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공동하면 함께 합쳐서 한 개로 또 구분하면 단위별로 따로 구분해서 기구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까지 한번 보십니다. 보시고 혼합주택 임대와 분양 한 단지에 있으면 혼합주택 관리가지 이것도 시험에 절개 자주 나올 상입니다. 일단 봅니다. 자 우리 임대 단지와 분양이 서로 함께 섞여 있다라는 혼합주택 단지일 때 관리입니다. 이때는 분양편에서는 입주자 대표이고 임대편에서는 임대 사업자가 나서서 같이 공동으로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해가지고요. 기억에 관리 방법의 결정과 변경 또 열의 관리업자의 선정과 또 이것에 장기 수승계의 조정 업무들 또 열의 각종 어떤 비용에 대한 사용 업무 등이 쭉 나오죠. 장기 수승 충당
충당과 충당금에 대한 각종 어떤 이용하는 문제들 또 기타 비용에 관한 사용 문제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결정한다 원칙입니다. 근데 이 공동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 할 때요 관리 방법과 관리업자 선정하는 이 관리 방법 문제 1대는 보시면 밑에 공급 면적의 2분의 1 초과한 측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티귿, 리얼, 미엄 등의 비용 지출이 되는 문제일 때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 관리 측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에도 불구하고도 그 단지가 주택과 그 분양과 임대가 완전히 구분이 딱 되어서 구분이 딱 되어서 또 서로 합의가 딱 되었다면 따로 각자 이게 요 리얼과 미엄 즉 비용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결정할 수 있다 해서 어떤 동은 빼듯이라고 어떤 빼듯이 안 하고 이렇게 임대는 빼듯이 안 한다 이게 저 이 비용 지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이제 각각 구분해서 따로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니언틱까지는 항상 공동 결정 할 것인데 리얼과 미엄층의 비용 지출 수반하는 문제는 각각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된다 해서 여기까지가 총칙에 나오는 일반적인 관리방 결정 등의 문제입니다. 해서 문제 질문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76페이지 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용어 적습니다. 틀려서 무엇이냐 하면요. 혼합단지의 특징이죠. 공동과 이제 그 분양과 임대가 함께 있는 단지 말이죠. 1번 맞습니다. 2번 입주자 할 때는요. 그것도 소유자와 또 배우자와 즉게 존비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계혈족이나 뭐 장인 장모는 그러니까 그 장인 장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계혈족까지 포함하고 즉게 존비속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아들 딸 그다음에 배우자까지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 또 보시고요. 사용자 할 때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근데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하죠. 포함한다. X 되겠네요. 요 사용자 편에 보시면 임차인을 의미하는데 임대단지에서 임차인은 사실상 입주자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 임대단지 임차인은 제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3번 점은 X입니다. 또 4번에 입주자 등 하면 입주자와 사용자를 합친 말이면 입주자 등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하죠. 또 5번에 구축 관리사 등 하면 관리사와 사보를 말하죠. 그래서 5번 또 맞다. 이렇게 다 아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관리 방법 결정 문제입니다.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300세대 이상 되는 업무 대상 단지일 때는 사업자가 직접 관리를 일단 먼저 해야 됩니다. 가부수가 입주할 때까지 입주한다 해서 1번 점 맞습니다. 2번 보시면 가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입주 직접 관리할 때는 입주인과 관리계획을 체결한다 해서 2번 또 맞는 말입니다. 3번 보시면 가반수가 입주하면 입주 사실을 알리고 결정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결정 요구받으면 이제 입주자들은 3개월 안에 대표의 구성을 먼저 한 것이 원칙이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맞고요. 4번 보시면 업무 대상 단지에서의 관리 방법 결정은 입주자 대표회에서 제안하거나 또 대표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을 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죠. 3번이 아니죠.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해서 4번 점은 X입니다. 업무 대상 단지에서의 관리 방법 결정은 입주자 대표회 에서 의결을 해서 제안하거나 또 입주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을 해서 입주 등의 가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이다. 4번 점은 3분의 2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5번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가 공동 들어갈 자치 관리를 결정했다 할 때는 최초 관리 요구일로부터 6개월 안에 소장 선임하고 대표 기구를 구성해서 이제 인력과 장비 같이 기구를 구성을 한다 해서 요건 맞으면 6개월 안에 기구 구성입니다. 그래서 결정은 3개월 했지만 자치 관리를 결정하면 시간 더 줘서 6개월 동안 시간 더 3개월 더 줘서 최초 요구 6개월 안에 소장 선임하고 이제 기구를 구성한다 해서 5번 질문 맞는 말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오른편에 큰 3번 갑니다. 방법의 결정입니다. 오른편에 무엇이냐. 1번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는요. 장기수선계획의 주축이죠. 안전관리계 아닙니다. 그래서 1번 X네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의를 고려한다 해서 안전관리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점은 X가 된다. 보시고요. 2번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관리로 결정이 딱 되어지면요. 대표에서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한다 해서 2번 점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3번 위에도 불구하고도 이 종전업자와 재계약을 수익을 하고자 할 때 입주자 등한테 의견 청취해본 결과 10분의 1 이상의 서면으로 이적이 하지 아니할 때 안에서 대표의 내부 구성원들 3분의 2의 찬성 통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3번 점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또 4번 보시면 입주자 등이 종전업자가 불만이 많아가지고 과반수 이상이 교체를 요구하면 종전업자 참가를 하지 못하게 제한할 수 있다 해서 4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되고요. 5번 보시면 주택관리업자 등은 선정을 통지를 딱 받으면 그때부터 1개월 전에 관리 업무를 인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더 아시면 되는 관리업자 문제입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큰 4번 갑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원자입니다. 틀려서 무엇이냐 한번 봅니다. 1번 대표의 내부에서는 위탁을 할 업자를 선정할 때에 보시면 전자입찰 방식이 원칙입니다. 업자의 변경할 때도 역시 입찰 방식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자입찰 방식의 선정이 아주 곤란할 때는요, 국토장관이 발표해 고시하는 그 경우에는 업체 전자입찰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해서 맞고요. 그 다음에 위에 3의 위에 2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정해서 고시하는 경우 외에 장관이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인정해 준 경우 외에는 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야 된다. 해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해서 넘어가시고 자 다음 페이지에 4번 보시면 사전 의견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 이의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현장 그 입주자 대표의 내부에서 수의계약 통해서 재계약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재계약 결정할 때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들 내부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아니죠. 그래서 통상적인 의견은 과반수지만 요 업자 재계약할 때만 3분의 2 한 번 딱 나온다 합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또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셔야 됩니다. 해서 보시고요. 또 큰 5번 갑니다. 자치구의 구성이다. 울창에서 무엇이냐 딱 되어 있죠. 1번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려고 할 때는요. 관리방법 결정 요구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전에 소장선임하고 기구를 구성을 해야 된다. 해서 1번 지문 맞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이런 경우에 주택관리업자에서 위탁을 하다가 자취로 바꿀 때는요.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구성한다 해서 당연히 이번 질문도 맞습니다. 3번 보시면 자치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면요. 사업자는 업자를 선정해서 관리 업무를 한 달 뒤에 인계를 해버린다 라고 합니다. 해서 3번 질문 맞고요. 이 임시업자는요. 이 자치기구 구성할 때까지만 임시로 관리를 해줍니다. 해서 3번 질문도 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업자 대표회의가 소장을 선임할 때는요. 자치일 때 그들 대표회의 구성원 내부의 과반수 찬성을 통해서 선임하고 그다음에 입대 자치관리일 때 소장을 해임시켰다 할 때는 30일 안에 새 소장 선임합니다. 그래서 15일 아닙니다. 위탁할 때는 15일이고 자치할 때는 30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제목 15일 X 30일입니다. 위탁업자들은요. 재배치할 때 15일이지만 자치할 때는 30일 안에 선임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4번 제목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보시면 자치관리는요. 입대 감독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구성원들은 동대표들은 자치기구 지원을 겸할 수 없다 하죠. 그래서 5번 지문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고요. 6번 갑니다. 공동과 구분관리죠. 틀려서 무엇이 안 맞습니다. 1번에 공동관리할 때는 합쳐서 1500세대 이하일 것이다. 맞습니다. 맞고 다만 업무대상 단지 한계하고 300세대 미만 저관단지 한계를 묶었을 때는 1500을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 맞습니다. 1번 지문 맞습니다. 예분 보시면 구분 관리할 때 구분되는 그 단위별로 각각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따른다. 예, 이번 질문도 맞습니다. 3번 가십니다. 자, 대표회의는 공동이나 구분 관리를 결정하면 그 사실을 시군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3번 맞습니다. 4번 X네요. 구분해서 관리 보시면 이때는요 필요할 때는 인접한 단지와 공동관리나 구분관리 할 수가 있는데 구분관리는 500세대 이상이죠. 그래서 이제 4번 지문 X가 되겠습니다. 보고요. 또 공동할 때 인접단지도 포함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봐주세요. 5번 보시면 공동관리할 때 보시면 단지별로 이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규약에서 정한 것이면 규약에 따른다. 그래서 5번 지문은 또 맞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네요. 해서 보시고 또 7번 봅니다. 7번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방법입니다. 임대와 분양이죠. 통해서 무엇이냐. 혼합단지는요. 분양편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또 임대편 임대사업자가 나서 공동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임차인 대표가 있다 할 때 요 공동관리 합의를 해서 임대사업자가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임차인 대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공동으로 결정할 때 관리 방법 결정 및 그 변경과 업자의 선정에 관해서 합의가 안 된다 할 때 해당 그 단지 면적에 보시면 2분의 1 이상이 아니고 2분의 1 초과입니다. 지금 관리 방법 결정과 업자 선정 문제 합의가 안 된다 할 때는 면적의 2분의 1 초과이고요. 기타 상은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나올 때는 초과이고 3분의 2 나올 때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초과입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가 된다 보시고요. 다음에 4번 보시면 공동으로 결정할 때 장기 소송계의 조정과 각종 비용에 관한 쓰는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고 있다. 일단 3분의 2 이상 측에서 그 결정한다. 그래서 일단 3분의 2 이상입니다. 2분의 1 나올 때는요. 관리의 방법 결정과 업자 선정한 2분의 1 초과 기타 비용 집행 등 문제는 3분의 2 이상 측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3번 X, 4번은 맞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위에도 불구하고도 각각 별개의 통으로 구분이 딱 되어서 비용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결정을 하기도 한다. 합의가 되어지면 해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관리방법 결정 문제였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법규도 한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사항들 좀 많았지만 다 보셨습니다. 보셨고 그 다음에 80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동대표죠. 입자 대표의 관리규야. 여기서 한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또 10분을 쉬었다가 이런 파트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관리법의 순서가 좀 빨리 갑니다. 빨리 가는 이유가 관리법에서 지참이요. 이 다음 어떻게 때문에 빠르게 실무하기 때문에 빠르게 좀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 법부터 제가 또 천천히 해서 꼼꼼하게 또 봐야 될 저의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법에서는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관리법은 좀 빨리 가야 뒤에 또 우리가 볼 벗기만의 어떤 법면들도 쉽게 또 꼼꼼하게 볼 수가 있다는 그 의미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